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을 두고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수도권 승부처를 돌면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출근길 인사를 합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전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를 틈새 지원했습니다. 검찰 독재 심판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인데 자신의 재판 문제 역시 법원이 아닌 검찰이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엔 곧장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로 달려가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82학번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합니까? 의혈 주황인 후배 여러분. 이 대표가 류 후보를 지원한 건 벌써 세 번째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경찰 출신인 류 후보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투표를 잘못했어요.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남은 3년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박빙 선거구를 잇따라 찾아 재차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판 일정에 맞춰 최대한 차질 없이 선거 유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당분간 총선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